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고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6.5, 포항 18.6, 안동이 16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대구 안동 일대에는 안개가 낀 곳이 많아서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 포항 25, 안동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되겠습니다.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공공시설물에는 의무적으로 지진 계측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청 등 주요 해당 기관과 시설들이 예산 탈약만 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구청에 설치된 지진 가속도 계측기입니다. 센서가 땅의 진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진도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는 국민 안전처로 전달됩니다. 지표면과 구청 옥상, 지하에도 설치돼 지진이 날 경우 건물의 안전성까지 표시해줍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자기들이 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판정을 내리죠. 안전하다 뭐 점검을 하라. 경주 같은 거나 포항 같은 데는 점검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진 화산재해 대책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지자체 청사에는 이런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청은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2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이게 설치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타구청도 여기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 행정기관 청사와 국립대, 댐, 저수지, 현수교와 사전교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대구에는 4개 구군청과 1개 교량, 2개의 댐등 7곳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의무 설치 대상 814개 가운데 28.4%인 231곳이 아직 설치하지 않아 공공 부분의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정부가 경주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복구는 막막한 실정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된 경주 한옥마을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돼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반면 소규모 한옥 대부분은 손도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진에 대한 공포와 정부 지원 최고 금액이 9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견적을 내기네 3,800만 원 이런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밖은 뭐더 이상 더 우리 견적 내본 일도 없고 우리는 무조건 새로 해야 될 입장이고 이 기회 있는 언건은 하나도 못 씁니다 지금 현재. 피해 조사 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전문 인력 인건비와 기와 등 자재비를 포함해 하루 100만 원이 넘는 보수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크게 부서지면 아예 새로 하는데 조금씩 부서진 그런 집들도 적어도 몇백씩은 기본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은 과연 서민들이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 상인들도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가와 공장 등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체 비용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 유리 같은 것들이 이제 파손된 언론에 나왔고 파손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서 받으면 좋은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특별 재난지역 후속책으로 지진복구 지원단을 구성했고 지진 피해 심리 지원단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시설물 복구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피해 보상액은 그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과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우리 주민들이 빨리 복구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와장, 기증받은 기와장을 공급을 하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불안 속에 막대한 복구 비용 부담으로 시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원전이 밀집된 경주에는 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원전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들도 원전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6기가 운영 중인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울산북구 윤종호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한수원 자료를 분석한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주 지진으로 월성원전 4기가 수동 정지된 직후 사흘간 삼중수소 농도가 3배에서 최대 18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삼중수소는 암과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 동네 삼중수소 유출 많이 돼갖고 그래 우리 돈에 데모도 몇 년을 하고 그 아이들이 끝도 안 나오고 있어요. 더구나 원전 인근의 울산 단층 역시 향후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 단층이라는 4년 전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조사 결과도 주민들에겐 큰 충격입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경주 시가지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진짜 주말에는 이제 짐 싸서 다른 데 올려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잠 못 자고 어제도 새벽 3시에 잠들었어요. 급기야 경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 경주 시민공동행동은 노후된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차량 행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부터 이때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신고 여부를 문제 삼아 차량을 막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자부는 오는 12월까지 원전 등 에너지 시설의 내진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부입니다. 하루 넘게 잠잠하던 경주 지역에서 어제 저녁부터 다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21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 규모 2.1의 여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두 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경주 지진 후 여진이 427차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규모 3.0 이상 5.0 미만의 여진이 16차례 있었습니다. 경주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도 급증해 어제 기준 시설 피해가 2,300여 건이 늘어서 모두 9,295건을 기록했습니다. 어선 정박시설 등 국가 어항시설물의 90%가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어촌어항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어항시설물 813개 가운데 내진 설계로 건축된 시설은 10%인 81개에 불과했습니다. 성능평가조차 하지 않아서 지진 위험에 노출된 시설물 608개 가운데 경북은 49개였는데 이 중 3곳은 보강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강진이 발생한 경주의 감포항 무량장도 내진 성능평가 결과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쌀값 폭락의 해답으로 당정청이 내놓은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침으로 농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정부의 쌀 정책이 오늘의 쌀 대란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확정된 올해 정부 추곡순매 가격은 40kg당 45,000원. 지난 1992년 1등급 순매가가 이 수준이었습니다. 쌀값이 24년 전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쌀값 폭락 사태의 답으로 당정청이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을 수시로 푸는 안을 내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서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도 농사 짓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25년간 두 차례 해제가 있었지만 이번 상시 해제 방침은 농림장관까지 부정적 의견을 보일 정도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식량 주권을 완전 포기하려고 하는 농지의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50.2%, 곡물 자급률은 불과 23.8%고 쌀을 제외한 곡물은 5%도 안 됩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흉작이나 곡물 파동이 올 때는 식량 안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손을 대는 일이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재고 수입쌀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쌀 재고량은 200만 톤 이상, 유엔 식량농업기구 권장 재고량의 두 배가 넘어 시장 방출을 안더라도 쌀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처럼 농지를 지키면서 생산을 줄이는 휴경이나 쌀 생산 조정제, 단기적으로는 복지쌀 지원, 북한 수해 지역의 인도적 지원 등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2011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정부 보고서에 이 사태가 올 것을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다 분석을 해놨고요. 예측은 다 해놨어요. 실행을 안 한 거예요.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5년 전부터 쌀 공급 과잉이 예측되고 바로 2년 뒤부터 쌀값 하락이 시작된 점. 쌀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 실책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 골프장이 유력한 가운데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 반대 김천 투쟁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김천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주민 2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걸기 대회를 엽니다. 이들은 김천 시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는 한편 제5차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016 경북 청년 하반기 일취월장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주관하고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 취업 박람회는 대구 경북 2천여 개 업체가 참여해서 300여 명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취업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창 경상북도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검색하면 다양한 맞춤형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추행하고 수시로 불러서 괴롭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승객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선고 유예 1회 위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